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타인과 한 대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가지 형태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만 맺을 수 없고 간혹 피하고 싶거나 손절하고 싶은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도 주변에 관계를 유지하기가 두려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직업의 특징상 다양한 사람과의 접촉이 필수적인 연예인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들이 두려워하는 연예인 탑4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꾹. 4위는 불신지옥의 한혜진입니다. 길을 걷다가 또는 지하철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게 되며 마주치면 예외 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알려진 여배우 한혜진은 본인의 독실함의 증거를 전도를 통해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녀의 저돌적인 전도 활동은 상대방의 종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단에 대한 구원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 송일국은 드라마 주몽을 통해 한혜진과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되며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에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혜진의 전도였습니다. 한혜진의 기준으로는 이단에 빠져있는 송일국이 안타까움의 대상이었고 그 어린 양을 지옥불에 석언져 올려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촬영 중간중간 짬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데요. 믿고 기독교 성경책을 송일국에게 선물했고 송일국이 노력해볼게요 라고 인사치례를 하자 그 순간 하나님이 송일국 형제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고 반드시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며 구원의 성취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후부터 본격적으로 한혜진의 전도가 시작됐고 송일국은 그녀의 집요한 전도를 피하기 위해 촬영 중간 공백 때는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고 오로지 대본 암기와 연기 연습에만 몰두한 결과 연기력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힐링 캠프에서 한혜진과 2년여간 함께 진행을 했던 이경규는 불교, 김재동은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했던 바가 있어서 더욱더 한혜진으로서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집중 전도 대상이 되었고 이들 역시 송일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보냈지만 다행히 한혜진이 2년여 만에 프로그램을 하차하게 되면서 전도의 무한루프에서 빠져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지만 후임 MC 역시 독실한 성유리가 이렇게 암암리의 연예계의 악명 높은 전도 빌런으로 알려진 한혜진과의 독대를 두려워하는 연예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냥해 보이는 그녀와의 독대 가능하신가요? 3위는 감출 수 없는 포스의 강호동입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애교와 친근한 말투를 가지고 있고 연예계에 흔히 있다는 군기조차 절대 잡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진 강호동은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조직 중 하나인 칠성파와 일본 야쿠자 간의 결연식에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전혀 위화감 없는 모습으로 참석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건달 출신이라는 의혹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던 강호동은 밥 준다께서 갔는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포스 때문에 당시에는 아무도 그의 억울함에 공감해주지 않았습니다. 프로씨름을 평정하고 소나기라는 코너를 통해 연예계 데뷔를 했던 그는 팽니마라는 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키며 단숨에 톱스타 자리를 꿰찼지만 단순히 방송에서 보이는 귀여움만으로 뼛속 깊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를 덮기에는 그에 대한 레전드 목격담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그를 애정하는 한편 내심 두려워한다고 하는데요. 박명수가 20년째 일관되게 주장하는 강호동의 6대1 싸움이 대표적입니다. 강호동이 막 데뷔해서 신인이던 시절 회식자리에서 불량배 6명과 시비가 붙었고 일행들에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잠깐만 나가있으라고 해서 박명수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는데 문틈으로 살짝 훔쳐보니 불량배들 중 4명이 붕떠서 나아다니더라는 거였고 잠시 후 강호동이 정리됐어요라고 다시 일행들을 들어오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날 이후 박명수는 언제 다시 강호동의 그 성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동갑내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를 갖춰서 깍듯하게 강호동을 대한다고 하는데 방송에서 깐족거리는 컨셉을 가진 여느 연예인들도 강호동에게는 일정한 선을 절대 넘지 않는다는 게 불문율이라고 하네요. 이유는 상대방 영혼의 마지막 한 톨까지 털어버리는 권미나입니다. 걸그룹 AOA 출신으로 같은 팀 멤버였던 지민의 괴롭힘을 폭로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권미나는 걸그룹 내에서의 갈등과 왕따 사건은 종종 있어왔고 대중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기 마련이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미나를 감싸는 한편 가해자로 알려졌던 지민은 집중 비난하며 결국 리더였던 지민이 팀 탈퇴를 하기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보여진 권미나의 행보 때문에 그 폭로가 순수한 사실이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단체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드러난 내용은 팀 리더였던 지민이
팀 멤버들에게 격려와 질책을 함께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대부분이었고 팀원들 대부분도 그런 역할을 인정하거나 다소 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민아는 점차 극단적인 선택의 실패 사실과 지민은 물론 다른 팀원과 소속사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유서를 공개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망상장애가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만들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또 한 번의 간담이 서늘한 일을 벌이는데 여친이 있었던 한 남성을 의도적으로 뺏어버린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파렴치한 행동에 문제제기를 하는 모든 이들을 파멸로 보내버렸다는 건데요. 남친의 전여친과 그녀의 친구들은 물론 전여친의 아버지까지 매도하며 섬뜩한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해당 남성 역시 회의감을 느끼며 그녀를 피하기 시작하자 권민아는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해당 남성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결국 환승이별을 통해 권민아를 선택했던 그 남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며 권민아와 절대 엮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녀 주변에 있다가는 항상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연예계 종사자들은 그녀와의 인간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르는 입을 터는 순간 연예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하리수입니다. 하리수의 첫 등장을 기억하시나요? 지극히 여성스러운 외모에 반전의 이력을 보였던 그녀는 TV를 트는 곳마다 전부 하리수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현재는 유튜브와 지상파 방송 모두로 가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풍자 등 다양해진 캐릭터의 등장과 대중의 보다 넓어진 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그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지만 하리수가 등장했던 당시만 해도 재산의 성에 대한 논의조차 전무했던 시기였던 터라 그녀에 대한 관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하리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난하거나 비하까지 하는 여론도 상당했지만 연예계에서만큼은 하리수에 대한 여론이 청정수급이었는데요. 그녀의 연예계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입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수술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젊은 나이에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하리수가 데뷔 전 유흥업소에 잠시 몸담았었고 그 과정에서 갖가지 형태의 유흥업소에 들락거리던 연예인들의 명단을 익히 알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리스트에서 자유로울 연예인은 남녀 연예인 모두를 통틀어도 몇 명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리수는 외모와 입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유흥업계 리스트를 무기로 텃세가 심하기로 유명한 연예계에 어렵지 않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고 상당 기간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 이후 그녀의 방송 활동이 뜸해지자 벌써부터 많은 연예인들이 덜덜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 섭외가 줄어든 상황에서 하리수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혹여나 그녀가 과거 썰을 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거라는 사실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주변에 당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순탄한 인생을 빌어주세요. 자칫 화살이 당신을 향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